안녕하세요.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혼자서 즐기는 통기타 제7집에 들어있는 곡인데요. 조용필 씨의 미워, 미워, 미워입니다. 자, 참 아름다운 곡이죠. 이 곡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전주가 백미예요. 아주 잘 아시는 곡이죠. 네, 그래서 이 전주를 위주로 오늘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원조는 F 마이너지만 E 마이너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편곡을 했고요. 조용필 씨의 그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스튜디오에서의 녹음은 이 F 마이너지만 또이 라이브에서는 E 마이너, 즉한 키를 내려서 반음 내려서도 노래를 부르는 걸볼수 있습니다. 어쨌건 이 마이너로 제가 강의를 쭉 악보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판서도 해놓았습니다만 일단 이 전체 12마디의 전주를 제가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판서한 내용과 함께 꼼꼼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우선 제첫 마디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시는요, 1번 선에 7플랫이고요. 그 다음에 반주는 이제 6번 선 개방현 베이스, 또 2번 선, 3번 선 전부 개방이니까 이게 참 부담이 없습니다. 시 하나만 눌러놓으면 되겠죠. 자, 7플랫 시 눌러놓고요. 6번선과 동시에 땅. 네, 그리고 계속 이제 떼지 않겠죠. 그리고 2번, 3번 줄 퉁겨주시고. 그 다음에 도를 그냥 엎어서 누르죠. 도. 그 다음에 도를 떼면 시는 저절로 나오게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시에서는 또세 줄을 동시에 치는 거죠. 짱. 이때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치셔도 돼요. 저는 이렇게 합니다. 네, 그리고 도. 그 다음에 도를 떼면 또 시가 나오겠습니다. 마찬가지죠? 또 베이스와 땅. 또 베이스 다음에 이제 2번, 3번 줄 개방현 반주. 그리고 마이너스 2, 즉 가이드라인입니다. 즉 시에서 솔까지 떼지 않고 가볍게 줄 위를 미끄러지면서 솔에 내려와서 솔 퉁겨주시고. 그 다음에 파는 반음 올라가죠? 마 단조니까요. 자, 하나 눌러서 2번, 3번 선 개방과 동시에 땅. 그리고 떼면서 미. 자, 그럼 두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아주 부담이 없죠?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위 양쪽에 도를 눌러주시고. 이 도는 이제 중요한 게 끝까지 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. 세 박자니까.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. 이제 접으면.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. 양쪽 도를 눌러서 퉁겨주시고. 떼지 않죠. 왜냐하면 이 도도 계속 사용이 됩니다. 이 도도, 그러니까 양쪽 도를 끝까지 이 마디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개방현의 미. 그리고 이두 손을 누른 채로 파샵을 더 해줍니다. 파샵을 눌러서 도와 솔 개방과 동시에 세 줄. 땅.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? 도와 도 눌러놓고, 그 다음에 파샵이 눌러져 있고, 이 상황에서 1번, 2번, 3번 줄. 그리고 떼지 마시고, 솔. 그럼 솔을 누르게 되면 이네 손가락 전체가 다 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러면, 이제 다시 여기까지 끝났죠. 이 폼으로서. 그러면 솔을 떼면은 파는 또 나오게 되겠죠. 그리고
이세 음과 똑같은 음을 또 치게 됩니다. 땅. 그러고 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때려서 햄머링으로 솔 소리를 내는 거예요. 따안. 그 다음에 솔을 떼면 다시 파가 나고, 파, 떼고, 미. 따안, 따다.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? 자, 세 음을 치고, 솔, 도, 파샵. 네, 이렇게 소리 내고, 떼고, 파, 미. 이때까지 양쪽 도는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. 들어볼까요?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해놓은 이유는 이 부분을 소리를 깔끔하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어려운 마디는 집중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. 부분 연습을.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예, 쉬운 부분 지나가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따란 따다가 해결되고 나면 여기에서 이 한마디 전체를 또 연결을 해보고 잘 되는지 또잘안 되면 다시 또더 연습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세밀한 감각을 이렇게 키워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. 네,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마디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단단단단 따라다다. 천천히 해볼까요? 네, 이렇게 되는 것이죠. 다시 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B7 폼이지만 운지를 보면 5번 선의 시,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파샵,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선에 라, 2번 선 시는 개방이 되고요. 그래서 B7이지만 이세 손가락으로 누르게 됩니다. 이 B7이 아니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음은 5번 선과 1번 선 동시에 퉁겨주시고 땅, 네, 그리고 라 하나 누른 음과 시 개방이죠. 그리고 이세 음은 여기는 지금 점이 잘못 찍혔네요. 없는 것이죠. 베이스는 끝까지 소리 나야 하고요. 파샵도 마찬가지죠. 여기까지 계속 소리가 울려야 합니다. 그래서 세 손가락을 눌러놓고 떼지 않고 가만히 두면 되겠죠. 땅, 짱.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더해서 3번, 2번, 1번 줄을 땅 쳐주시고 떼면 다시 파샵이 나오는 그런 폼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마디는 그닥 뭐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. 앞에서 보시면, 자, 땅. 눌렀다가 떼면 됩니다. 됐죠? 그리고 이제 개방. 땅, 땅, 따닥. 자, 이 부분도 쉽죠? 아무것도 누를 게 없습니다. 전부 다 개방으로 치고요. 여기 솔만 하나 눌러주면 되겠죠? 땅, 땅, 따, 솔 하나. 그 다음에 파샵을 눌러서 2번, 3번 줄과 동시에 땅 치면서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이니까 안 어렵죠? 딴. 가장 힘이 좋은 손가락이니까요. 딴. 때려주시고, 다시 떼면서 파샵 퉁겨주시고, 떼고 미. 그래서 이 마디 역시 부담이 없습니다. 당당당당 딴 따다. 됐죠? 네, 그리고 이제 이 마디와 비슷한데요. 이 마디보다는 당연히 쉽겠죠. 자, 여기까지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. 양쪽 도를 눌러주시고요. 도, 도. 그리고 도를 떼면서 시. 베이스 도는 끝까지 나야 되니까 떼지 말아야 되겠죠. 다시 도 누르면서 3번 설의 개방음과 동시에 솔도 땅. 그리고 미.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요. 새끼손가락만 눌러서 솔. 네,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? 자, 도도 누르고, 떼고 시, 다시 도 누르면서 솔과 도 동시에, 미, 솔. 네, 전혀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. 네, 그 다음 마디도 쉽습니다. 다 떼면서 이제 5번 선 개방현, 라, 그죠? 그리고 1번 선 E플랫의 파샵만 누르면 되겠죠? 파, 퉁겨주시고, 그리고 개방현의 미,
그리고 라와 도 두 개를 이제 눌러 주시고요. 라도 그리고 파샵에 눌러서 땅 됐죠? 그리고 이제 파샵을 들면 라도 미를 또 숨길 수 있겠죠. 미, 그 다음에 도. 네, 이렇게 되겠죠. 파미 띵딴딴딴따다. 간단하죠. 뭐 두 개 누르고 그 다음에 파샵 하나 눌러서 D7처럼 모양이 되면서 다시 떼고 라도. 네, 그 다음 마디는 이제 C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죠. C 하나만 눌러서 2번 선과 부담 없이 그냥 땅. 그 다음에 순서대로 레샵과 라를 눌러서 B7에서 새끼손가락을 누르지 않는 생략한 폼. 쉽죠, 그죠? C 그리고 두 개 누르면서 땅, 땅. 한꺼번에 다 눌러도 되지만 굳이 한꺼번에 다 수고를 할 필요는 없죠. 요렇게 천천히 하나 둘 하면서, 그죠? 하나 둘 이렇게 순서대로 짚어 나가면 되겠습니다. 딴, 다, 따 되었죠. 네, 그리고 네, 이제 이 네 마디만 남았죠. 판서의 내용을 조금 바꾸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아홉 번째 마디에 보시면 이제 1번 선 7분렛의 C 하나만 누르면 되겠죠. 베이스와 동시에 땅. 네, 그리고 역시 이 C를 끝까지 여기까지 누르고 가야 합니다. 기둥손이라 하겠죠. 빼지 마시고 도 C도 C도 C까지 이렇게 되겠죠. 여기 이제 버릇이 잘못 들은 분들 계속 이렇게 막 C도 타듯이, 예, 아주 정말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. 이렇게 예, 요란하게 산만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그냥 얌전하게 2번 손가락만 누르고 떼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따다다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발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만 6번 줄에서 이 시를 같이 칠 수가 있고, 이게 이제 B7 코드가 되겠죠. 땅 발열을 해서 1번 줄의 시와 6번 줄의 시를 동시에 땅, 그리고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3번 줄의 8플랫의 레샵을 눌러서 3번 줄과 4번 줄을 퉁겨주시면 라와 레샵이 음이 나오겠죠. 라레 3번 4번 줄입니다. 그리고 이걸 음을 떼면 안 되죠.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. 그리고 3번 손가락, 남아있는 3번 손가락이 솔이라고 하는 개명. 이 솔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조금 비잡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. 이 2번 선의 8플랫이에요. 여기 솔. 근데 이제 이 발에와 2번 손가락이 3번 줄의 8플랫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야만 이 솔을 퉁길 수가 있죠. 이때 이제 나머지 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면밀히 자신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. 베이스가 돌려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, 아니면 이 소리도 예, 그 엄밀히 6번 선, 4번 선, 3번 선 이 음 세 개를 쳐놓고요. 손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. 돌리면서 이 음이 끊어져 버렸죠.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소를 퉁기면서 이 음들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땅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들고 다시 땅. 이대로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다시 소를 누를 거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마디를 상당히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. 이 부분들. 네, 그래서 이 두 개의 반주 두 번 나오죠. 이 반주음들이 계속 끝까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돼요. 그리고 역시 여기서 이제 솔을 눌러서 퉁기고 난 다음에 풀링오프로 잡아당겨서 이 파샵이 나오게 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꽤나 좀 신경 쓰이고요.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잘 보시면
솔, 다시 또 떼고 다시 짱, 다시 눌러서 땀, 당기면서 소리가 나야 돼요. 이렇게 내야 돼요. 예. 땀, 그리고 개방. 자, 맨 마지막이죠. 딴, 짜, 자, 할 때. 자, 여기 있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, 이 월츠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, 쿵, 짝, 짝하고 음이 좀 끊어져야 돼요. 그래서, 이 두 음을, 이제, 점을 찍어서, 커팅을 해주면 좋겠어요. 쉽게 말해서 우리가 뮤트라고 하죠. 음악적인 용어로서는 뭐, 스타카토. 음을 다 끊어야 되겠다. 이 뒤에 음은 안 하셔도 돼요. 이 음만, 하나를 음을 탁 끊어주게 되면 좀 더 리듬감이, 월츠의 리듬감이 살게 됩니다. 쿵, 짜, 자 하면 들어보실까요? 땅, 따, 다 끊지 않고 쳤을 때 이렇게 되고요. 음을 끊으면 이게 좀 더 멋있겠죠? 두 개 다 끊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끊습니다. 땅, 퉁기자마자 바로 줄에 착 갖다 대버리면 음이 끊어지겠죠? 그리고 짜, 그 다음에 넘어가서 쿵. 자, 이 음은 붙임줄이니까 치지 않습니다. 쿵. 그리고 12 플랫에서 하모닉스 1번, 2번, 3번 줄 다 똑같은 12 플랫이에요. 그리고 예, 앞에 이제 빠른 아르페지오 표시가 있죠. 따라랑 하고 음을 뿌려야 합니다. 이렇게 따라랑. 예, 세 손가락을 미리 심고 하나씩 따라랑 펼치는 것이죠. 예, 아주 멋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네 마디죠. 지금 네 마디를 천천히 다시 한번 끊김없이 해보죠. 네, 그리고 이제 노래가 들어가면 되죠. 나뭇잎이 떨어져 이렇게 나가는데요. 이 곡은 전체의 추임새를 특별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추임새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. 또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박자의 여유도 별로 없죠. 그래서 전주와 맨 마지막 후주에 이제 뭐 연주를 멋있게 하면 중간에는 그냥 왈츠 패턴만 하면 되죠.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죠. E 마이너 같은 뭐 6, 3, 2, 1, 2, 3. 네, 그 다음에 혹은 6, 3, 2, 3, 1, 3. 아니면 6, 3, 2, 3, 1, 2 해도 되겠죠.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. 6, 3, 2, 3, 1, 3. 6, 3, 2, 3, 1, 2. 네, 그리고 6, 3, 1, 2 동시에 3, 또 동시에 3 이렇게 네, 적당하게 섞어서 1절, 2절이 있으니까요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. 이제 37마디, 2마디, 3마디군요 후주가 있어요. 2절까지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못 잊을까봐 하고 이제 3마디에서 마치거든요. 예, 후주는 뭐 간단합니다. 쿵, 미, 개방. 자, 파샵 하나 눌러서요. 그 다음에 솔, 그대로 솔을 밀고 시까지 가죠. 동시에 짱, 떼지 마시고도 자, 다시 떼면 시가 나옵니다. 땅, 또 개방, 그대로 밀고 가서 솔, 그 다음에 다시 파샵에 1번, 그 다음에 솔 퉁기자마자 풀링오프로 당기면은 솔파가 되겠죠. 따, 안, 그리고 개방. 그리고 음이 스타카토 되어야 돼요. 점이 찍혀 있거든요. 그래서 딱 끊어주시고, 이마인으로서 전부 6분주부터, 네, 긁어서 마치면 되겠죠. 그럼 맨 마지막 두 마디 보시기 바랍니다. 끊을 때에는 과감하게, 두 줄만 하면 안 됩니다. 이 배음이라는 원리 때문에 퉁기지 않은 줄들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퉁기자마자 덮어야 합니다. 덮는 방법은 두 줄 퉁기고 그냥 살짝 덮으시면 돼요.
그리고 난 다음에 E 마이너 눌러서 다시 엔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조잉 플리시의 미워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제 강의를 마칠 수 있었네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 표현하는가가 이 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역시 아주 좋은 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